네, 안녕하세요. 지파른형 노팀장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된 현장은요,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, 무려 6천만 원 할인해서 3억대 아파트 소개될 겁니다. 여기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으로 들어가고 있고요. 여기는 총 12층 건물의 27세대 현장입니다. 전체 아파트는 끼고요, 6천만 원 한해서 3억대를 지금 마지막 4세대밖에 안 남아있습니다. 서두르시면 될 것 같고, 입주금 또한 2천만 원이면 가능합니다. 쓰리는 찾는 분들, 소사 역세권 찾는 분들은 굉장히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. 롯데캐슬 반값이에요. 그럼 내부 소개 가볼게요. 네, 전실 현관입니다. 오른쪽에 보시면 신발창이 총 무려 8칸이 잘 되어 있고요. 가운데는 허리선반, 메리선반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아래쪽은 띄움 신공도 잘 되어 있어서 자주 신발은 아래쪽에 충분히 들어가실 거고요. 뒤쪽에 보시면 여기가 또 스위치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. 중문은 3m 중문으로 화이트 프레임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. 자, 들어가 보실게요. 집에 들어오자마자 좀 뭔가 따뜻한 감을 주고 있는 거실 분위기고요. 거실 사이즈는 3740x2900입니다. 240대 쇼파라든지 TV 같은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왼쪽부터 설명해 드릴게요. 왼쪽은 쇼파 자리 4인 쇼파 문양이 들어갈 거고요. 타일도 마감 잘 해놨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에는 TV 선반 자리인데요. 아래쪽에 두셔도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요즘에는 뭐 75인치, 85인치 큰 TV가 두셔도 충분하게 넓은 거실을 자랑하고 있고요.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3000거 기본 들어가 있습니다. 뒤에 보시면 이중창으로 크게 통창 잘 되어 있고 평생 막힐 일이 없어요. 4차선 도로니까 평생 막힐 일이 없고요. 그리고 바닥은 강화마루로 쫀쫀하고 단단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주방 가실게요. 이쪽에 보시면 D자 아일랜드 식탁 주방 잘 되어 있는데요. 앞쪽에 보시면 이쪽 공간이 또 있어요. 그래서 의자만 두시게 되면 충분하게 4인 식탁 가능한데 큰 식탁을 하실 분들이나 6인 식탁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쪽 공간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공간이 매우 크게 잘 빠져 있고요. 싱크대도 넓고 길게 잘 빠져 있습니다. 요리하실 때는 산고 가스쿠탑 한선 제품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. 후드는 파스쿠로 외형도 잘 뺐습니다. 냉장고 자리는 여기 한 대 비치 가능할 거고요. 메인 선반도 깔끔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자, 방부터 가보실게요. 네, 안방입니다. 안방은 지금 이 붙방이장은 유상 옵션입니다. 그래서 유상 옵션 안 하신 분들한테는 안방 사이즈는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안방에도 시트 벨공 기본 옵션 들어가 있고요. 이쪽 보시게 되면은 파우더룸 공간까지도 있다 보니까 붙방이장 안 하실 분들한테도 충분하게 이쪽 공간에다가 활용도가 어떻게 쓰시기에 나름인 것 같고요. 부비욕실 보시게 되면은 작지만 그래도 아담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수건장부터 해서 거울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. 샤워기까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방 가보시겠습니다. 네, 여기가 두 번째 방이고요. 두 번째 방이랑 세 번째 방은 방 사이즈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파트 등기다 보니까는 여기는 베란다가 다용도실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쪽에 보시면 잔짐 같은 거 보관하시거나 아니면 성인분도 충분히 써도 싱글치나 두시고 이렇게 책상 두셔도 충분한 공간 사이즈 나옵니다. 자, 첫 번째 다용도실이고요. 이쪽은 마찬가지로 거실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첫 번째 다용도실이었고요. 이쪽에는 실외기가 있다 보니까 두 번째 다용도실에다가 세탁기 건조기 두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. 네, 세 번째 방입니다. 세 번째 방 사이즈는 2620x2470입니다. 방금 소개했던 두 번째 방이랑 세 번째 방이랑 동일한 사이즈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 다용도실에다가 세탁기, 건조기를 두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. 향은 또 같이 같은 방향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. 환기창 또한 크게 잘 되어 있고요.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입니다. 메인 욕실은 엄청 밝아요. 실제로 보시면 엄청 밝은 이미지를 주고 있고요. 약간 아이보리 톤이라 보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수건장도 크게 잘 되어 있으면서 젠다의 선반부터 해서 세면대까지도 양변까지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샤워 공간 하시는 공간이 매우 크게 있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으로 경기도 부천시 소사 본동에 있는 아파트 현장 마무리 도와드렸고요. 여기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11층 건물의 27세대 현장입니다. 전체 아파트는 끼고요. 6천만 원 할인해서 지금 3억대로 마지막 잔여 세대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요. 입주금 또한 2천만 원이면 내집 마련할 수 있습니다. 영상 번호 전화 주시고요. 실제 현장 보시면 추천해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